여러분 안녕하세요. KBS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.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, 정말 의미 깊은 캠페인에 이렇게 동참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도 영광이라는 생각입니다. KBSN 스포츠의 소준일 캐스터가 저를 또 지목을 하시고 저한테 괜찮니 에어키스를 날려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만,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각박하고 저만 해도 먹고 살기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묻는 일에 굉장히 등한시할 수 있는 요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이렇게 저의 안부를 물어준 소준일 캐스터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저도 그래서 정말 제가 안부를 물었어야 되는데 자주 못 물어봤던 분에게 여기서 또 에어키스를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상은 KBS의 최승돈 아나운서인데요. KBS에 처음 넘어온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또 지도 편달을 해주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여태까지 해설위원이라는 직함을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최승돈 아나운서의 따뜻한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어떤 저의 느낀 점들,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도 여기까지 잘 오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, 요즘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를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최승돈 아나운서님, 저의 에어키스를 받아주시고요. 또 좋은 안부 인사를 다른 분들께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괜찮니?